우리가 담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될까요? 아니야. 그 안에서 맨날 싸울걸요. 그래서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담을 쌓아요. 우리 삶 속에. 가족, 민족, 국가, 그리고 종교. 이 담장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대감을 느낄 수 있고 소속감을 통해서 안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연대와 소속감만 강조하다 보면 담장 밖에 사람들에게 배타적 성향을 보일 수 있겠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아브라함의 기사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인, 유대교, 이슬람,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이세 종교의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지체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래가 먼저 나서죠. 나서서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젊은 우리 종 여종 가운데 한 명을 통해서 대를 이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침묵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종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들였고, 그리고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나름대로 잘 진행돼 왔어요. 근데 문제가 시작돼요. 아이를 잉태하게 되니까 이 하갈의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사례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례는 자신이 결정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당황했어요. 그래서 누구에 갔을까요? 아브라함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쓱 뒤로 빠져요. 자기는 3자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묵하고 빠진다. 네가 시작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거기에 책임 없다면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서니까 결국 사례는 자기에게 주어진 위임된 힘으로 하갈을 쫓아내요. 더군다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여인을. 결국은요, 잘못된 신앙인들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하갈. 물론 하갈도 잘못했어요. 사례에게 가장 큰 아픔은 아이를 못 낳는 것인데,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그 아픈 곳을 건드리니까 결국 상황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갈의 아픔에는 하갈의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연약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상처를 준 결과 더 커지게 되고, 이 모든 부담은 가장 약한 하갈에로 가게 된 거예요. 결국 하갈이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오죠. 가출한 거예요. 광야로 나옵니다. 거기서 추위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단순히 네가 참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좀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요. 좋은 담을 한번 쌓아보라고요. 내가 너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다 들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이제는 내가 너의 담이 되어 줄 테니 걱정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때 하갈이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볼게요.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집트 여인이에요. 아브라함 집에 종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첫 번째 사람이자 유일한 사람이에요. 삶이 무너져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의 삶이 회복됩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담이 되어 주겠다. 돌아가서 너의 무너진 담을 고치고 새롭게 담을 쌓아라. 그래서 가장 좋은 인간관계는 뭘까요? 살면서. 그것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담이 되시는.
그때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 아닐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담을 허시고 그 담이 되어 주셨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것 아닐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이에 높게 쌓아져서 서로 싸우게 만들었던 담을 허무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담이 되어주신. 그래서 한민복 시인의 시에 보면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인생을 살면서 경계가 없을 수 없지만 그 경계가 꽃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사이에는 꽃보다 더 좋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이 되어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너진 담을 쌓고 더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서로 불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너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셔서 다시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인드 찾아서 만나주셨을 때 그 감격이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이 택한 자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이고 또 종이고 내쳐진 소외된 자에게 친히 찾아와서 꽃담이 되어주신 일이 성경에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채영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담을 그저 자기들의 은신처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편지할 때 민족주의로 흐르게 되죠. 네. 예를 들면 뭐 요나가 그런 거 아닐까요? 니느웨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가서 네가 가서 먼저 심판의 소식을 전해라. 안 그러면 다 거기는 멸망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요, 거기를.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쟤네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쟤네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라고 저기는 하갈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먼저 가시잖아요. 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꽃담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선교 역사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오늘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선교사님들 모였는데 일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일본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대요. 선교대회를 하면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난리 난대요. 뭐 중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그냥 뭐 그러는데 일본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기도 소리가 줄어든대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가야 될 곳이 그런 곳이 아닐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그들의 어떤 구원의 담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것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사실은 그곳에 가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